살해한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습니다. 이 범죄 유형은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한 가장 엽기적인 살인으로 기록될 만큼 범죄 행동이 잔인했고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길 거부한다. 더 죽이 싶었는데 못 죽였으면 하나님의 책뿐이에요. 내 손에 그 개자식들을 못 죽여서.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여서 못 죽여서 하나님의 책. 진짜 사람이 맞나요? 1994년 9월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국민 대부분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던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소위 인간 살인 공장이라 불리는 연쇄 납치 살인 조직이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 유형은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한 사례이고요. 당시 미국 CNN에서도 보도가 될 정도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조직원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길 거부한다. 보통 이런 그 강력범죄나 흉악범죄가 발생을 해도 대통령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해당 경찰서에 찾아올 정도로 충격이었었고요. 사람을 납치해서 살인하고 불에 태운 것도 모자라서 먹기까지 하는 게 28년 전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연쇄 살인 조직. 그 정체는 바로 지존파입니다. 93년 8월 겨우 20살 남짓의 젊은 남자 6명이 잘 사는 사람들을 응징하자 그리고 곧 타겟을 설정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전라도에서 경기도 성남까지 저렇게 트럭을 몰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서울공원 묘지 인근에 주차되는 한 승용차를 보고 범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왔던 중년 부부였어요. 그 차 바퀴 구멍이 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거니까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차를 바꿨죠. 이 차의 주인이 저 사람이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한 뒤에 가스총을 들이밀고 위협을 해서 저렇게 납치를 합니다. 부유층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부가 부유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납치를 한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 정말 좋은 차만 타면 다 부자다. 이렇게 자신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그랜저 타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정말 자수성가한 중소기업의 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랜저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범행의 대상이 된 거고요. 이 부부의 차까지 조직원 중 한 명이 강취를 해서 영관까지 가지고 가서 부품을 전부 다 분해하고 팔고 그렇게 해서 다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아지트 지하에 피해자들을 가둬놓고요. 1억 원을 준비해서 내놓지 않는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 1시 20분경에 회사가 있던 울산에서 광주 버스터미널까지 와서 그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8천만 원을 받은 뒤에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이거 술을 한잔하고 자라. 너 눈을 뜨면 아마 집에 도착해 있을 거다. 부부에게 양주와 소주 모두 다 수면제를 타서 강제로 먹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공기총으로 두 발을 쏘고 목 부분을 대검으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답니다. 8천만 원을 건네 받은 지 4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작두, 도끼, 뭐 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체를 이제 훼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의 시신을 소각하죠. 사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도어 상식의 수준은 훨씬 지나쳤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행들을 더 벌립니다.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떼어서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뭐야 미쳤나 봐. 진짜. 그가 얘기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다. 둘째, 조직의 일원으로 스스로 더 강해지기 위해서다. 그들 안에서 이건 꼭 우리가 이건 지키자라는 행동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그 행동 강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자행했는지. 아, 자, 지정파의 시작부터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더! 지존이라는 글씨로 저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서 두건을 만들어서 쓰고 다니고요. 도박을 소재로 했던 홍콩 영화, 그 유도카 주연의 홍콩 영화 지존무상을 좋아했다고, 너무 좋아해서 30번 이상을 봤다고 합니다. 폭력 영화 외에도 이런 일본 야쿠자 세계를 그린 소설들, 야인, 뺑키통, 그리고 또 테러리스트들의 회고록에 등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등을 한마디로 범죄 교과서용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벽면에 써져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옮겨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1번에 돈 많은 자들을 증오한다. 10억 원을 빼앗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죽여 그 증거를 없앤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 조직을 배반하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 죽인다. 무시무시하네요.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서 조직력을 다진 이들은 결성한 지 한 달여 만에 첫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조직은 몇몇끼리 길 가던 여자 하나를 건드린 것이다. 우리는 강령대로 실행에 옮겼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죽여 그 증거를 없앤다. 이제 1993년 7월에 조직원 중에 송봉우, 강동원, 백병옥이 이 대전에 있는 유성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을 하고 인근 다리 밑으로 끌고 가서 이제 성폭행을 한 뒤에 살해한 사건이 첫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왜 죽였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동강령의 3번입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목격자나 피해자는 반드시 죽여서 그 증거를 없앤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참 충격적인데요. 그 앞으로 이제 큰 일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직접 보고 강해져야 한다. 근데 이 사건하고 조직원을 죽인 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죄책감이 찾아 왔겠죠. 예. 그리고 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가고 싶었죠. 모아둔 통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해서 도주를 했습니다. 돈까지 들고 이제 도주를 했으니까 이 조직원들이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조직원들의 결속을 위해서는 끝까지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송봉우의 누나를 찾아가서 동생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 그래 다시 조직에 합류하자. 일단 설득을 했습니다. 아지트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복날인데 보신탕이나 먹으러 가자. 형들을 믿고 야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렇게 막내 조직원을 살해한 뒤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실제 개를 잡아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광기에 휩싸인 이들은 이때서부터 정말로 본격적인 범행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들이 이제 소위 아방궁이라고 지칭을 했던 그곳이 이제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건축 막노동을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전라도 어딘가의 시골에 위치한 그러니까 약 한 170평 규모의 땅에 직접 살인 공장을 설계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미쳤구나. 색깔도 보면 참. 그러니까 핑크색도 있고 민트색도 있고. 설마 일부러 그런 페인트 색깔을 칠한 건가? 예. 네. 일단 주변 주민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분홍색, 하늘색 이렇게 밝은 페인트를 사다가 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그야말로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새로 집을 짓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효자로만 생각을 했고요.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집들이까지 해서 정말 선량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누구도 그들의 행동, 이 건물의 목적을 의심하지 못했던 거는 이 건물의 구조에 있습니다. 꽤 크네요. 자, 지금 보여주는 이 1층 구조는 여타 일반 주택, 다른 그냥 집과 별반 차이가 없죠? 네. 살인 공장의 비밀은 이 지하 쪽에 있습니다. 이곳 차도로 통해서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납치한 피해자들을 끌고 내려가서 이 지하에 보면 쇠창살로 만들어진 감방이라고 표현하면은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여튼 그런 식의 구조가 있는 이 공간에 감금을 하죠. 여기서 이제 금품 갈취하고 뭐 협박을 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돈을 받아냈다. 목적을 이루면은 이곳에서 살해를 하고 훼손하고 그리고 여기 소각장에서 시신을 불에 태워서 증거를 인멸합니다. 진짜 주민분들이 저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악행은 아방궁만은 아닙니다. 살인공장을 지은 뒤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죠. 그리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들이 갈취했던 돈, 그 돈들의 절반 이상을 범행 도구를 사는 데 썼습니다. 모의 기관총 두 자루, 소총, 가스총, 단검. 아 진짜 많네요. 뒷장에도 더 야, 있는 거네. 다이너마이트 뇌관. 야 이게 좀 특이하네. 등산용 지팡이로 위장한 대검. 야 무기 종류만 총 18가지였고요. 개수는 뭐 70개가 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이너마이트는 왜 있는 거예요? 이 조직원들 중에 이제 경찰에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 경찰서를 폭파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모 씨에게 암암리에 구입한 게 또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H백화점의 우수 회원, 네. VIP 회원 고객 명단입니다. 당시 이 명단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죠. 이 명단에는 이제 서울, 인천 같이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들 1,200여 명이 정보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 연쇄 납치 살인 조직 지존파 그 중심엔 바로 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을 모으고 관리한 강동은 부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존파를 만들고 모든 범행을 지시한 건 두목 김기환이었습니다. 김기환이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 범행에 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이 된 건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간 거예요? 죄목은 미성년자 강간이었습니다. 이 김기환이가 이 보일러를 수리하러 간다는 그 선배의 집에 가서 자고 있던 조카를 보고 폭행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이 당시 피해자는 만으로 12살이었습니다. 꿈 의도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당시 이제 수사관들도 이제 김기환이가 큰일을 앞두고 일부러 저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 추정은 하지만 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지존파가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고 납치를 했던 피해자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그 생존자분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정말 살기 위해서 함께 납치된 그 직장 동료의 목을 조를 수밖에 없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애초에 그 피해자 여성을 조직원으로 만들자고 했던 김현양의 영향이 컸습니다. 조직원 중에 여자 한 명은 있어야 다른 범죄를 저지를 때 의심을 좀 덜 받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고요. 문상록이 왜 그 강령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여성을 살리려고 하느냐라고 반발을 하니까 몸싸움까지 하면서 목숨을 지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뭐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지존파가 준비한 이 아방궁이나 명단들만 보면은 범행을 계속 이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 범행에서 멈췄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잡혔나요? 지정파가 그렇게 막 목숨처럼 여기었던 자신들의 행동 강령. 네. 그걸 어겼기 때문에 검거가 됐습니다. 설마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그거?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생존 여성의 이제 신고 덕분에 이 범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아, 이 여성은 아방궁에서 이제 조직원들의 이 환심을 사하면서 이제 그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고요. 범행에 협조하는 척을 하면서 기회를 보죠. 탈출할 기회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9월 15일에 마침내 성공을 합니다. 김희연 양이 다이너마이트를 조작을 하다가 손을 좀 다치게 되는데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간호를 자청하면서 병원에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이 김현 양은 피해자를 이제 믿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한 김현 양이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망가려면 도망가. 이러면서 휴대전화와 현금 50만 원을 맡기고 혼자서 진료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 씨는 이렇게 이제 병원을 탈출해가지고요.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인근 포도밭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 지정파 조직원들은 이 탈출한 피해자가 혹시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경찰서 앞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이제 경찰의 움직임이 별로 없고 뭐 평소와 다름이 없고요. 또 피해 여성이 범죄의 일부 가담해서 신고를 결국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탈출한 지 14시간 만에 그래서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찾죠. 아휴,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생깁니다. 그날에 그 야간 심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정파에서 탈출한 이모 씨가 경찰서 형사계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너무 황당하고 그래가지고 믿지 않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소 씨 부부 납치된 8천만 원 받은 기사가 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여자의 진술이 진짜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정황을 듣고 범행을 파악한 경찰들은 지정파 검거에 나섭니다. 가장 오른쪽 끝에 보면은 새로운 여성 조직원이 보이실 겁니다. 생존한 피해자가 도주를 하자 부두목 강동은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조직원으로 합류시킵니다.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하필이면 검거 이틀 전에 합류시켜서 같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자, 이제 검거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체포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최대한 은밀하게 조용히 이제 검거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경찰서 측에도 강도범을 좀 체포하러 왔으니 공조와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잠복을 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해장을 하기 위해서 콩나물을 사러 나갔던 강동훈이를 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덮치질 않고요. 이 조직원들을 바깥으로 불러낼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이 강동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여서 어딘가로 유인을 하는데요. 김희연 양과 문상록 그리고 강동훈의 여자친구 세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차에서 먼저 내린 문상록이가 바로 파출소 앞에서 체포가 됩니다. 뭔가 눈치를 챈 김현장과 여자 조직원은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돼서 마지막 체포가 됩니다. 네. 자, 그로 인해 지금 현재는 이 두 명의 조직원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지트를 덮칩니다. 이 백병옥은 경찰이 쏜 공포탄 소리에 놀라서 바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문섭은 뒷문을 통해서 산으로 달아납니다. 근데 그쪽에서 대기 중이던 기동대에게 붙잡혔습니다.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뭐 엄청난 그 진짜 거침없는 발언을 내뱉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진짜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도 전개가 됐었죠. 지존파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지막에 합류했던 강동훈의 여자친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형을 살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강도살인, 특수강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총포, 도검,
하향료 등 단속법 위반, 사체 은닉, 사체 유기, 사체 손괴, 강간, 치상 11개 혐의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엽기적 연쇄살인 사건으로 사체를 토막낸 후 인육을 시식하고 소각로에 태우는 등 그 잔혹함에 극에 이르렀음에도 체포된 후에 더 죽일 대상자를 놓아두고 체포된 것이 한이다 라고 말하는 등 추워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전 국민을 심각한 불안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끼게 하였던 사회적 반향 등을 같이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을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5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은 지존파 조직원 6명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2일 한날 1시에 모두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존파의 범죄가 정말 끔찍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 지존파 두모 김기환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 남긴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단죄를 받아야 하며 내 죄가 왜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삶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옆에서 정말로 좋은 교육을, 좋은 얘기를, 좋은 인생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줬다면 어쩌면 그의 인생도 더 나아가 지존파, 이 조직원들의 모든 인생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